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담화문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킹피스의 재밌는 버그가 떴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공섭 유저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오호, 요즘에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니까 리뷰하는 게 정말 재밌어지는구만. 일단 용융열매의 스피드 버그가 있다고 하던데 살짝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용융열매의 버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근데 보통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열매들이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의 용룡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를 열어준 다음에 왁스의 변경. 오호, 일단 정말로 재력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되면은 으악, 엄청 빨라졌다. 짜잔, 이런 식으로 용룡 열매의 꾸불꾸불거리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느낌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 NPC 버그를 쓰기 위해서는 해별의 낫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썼던 투명 버그 알고 계시죠? 열매가 필요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낫을 들어준 다음에 제트 스킬을 쓰면서 무기를 바꿔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진짜 되잖아. 오, 신기하다. 자, 일단 투명 버그를 풀어주는 방법은 다시 제트 스킬을 써주면 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현상을 뺏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투명 버그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호, 금각 파도 스킬이 얼마나 강할지 간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오, 보쌈방. 자, 그러면은 이대로 공사부로 가서 뉴비분들을 놀래켜보도록 하죠. 아니, 이 검은 신규 검인 건가? 처음 보는 검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만. 뭐지? 로벅스 아바타 무기인 건가? 좀 신기하게 생겼다. 지금 보시면 LACP야. 세트 무기인 것 같네요. 꿀팁. 오호, 사람 열매로 열심히 사냥을 하고 계신 뉴비분이 있는 모습이군요. 뭐야, 이분 어디서 오신 거지? 아니, 말이 없으시잖아. 아니, 샵 저거 욕 아닌가? 아니, 뭐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두명 스킬로 놀래켜 드려야겠구만. 일단 와우라는 반응을 지금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고무고무 세컨드를 사용해서 저를 공격해 보시려는 모습이군요. 아니, 역시 뉴비분들이 반응 재밌구만. 안녕하세요. 뭐야 이건. 이제 NPC로 변신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프로 변신을 해서 NPC인 척 위작을 한번 해보았구요. 지금 저기 보시면 아까 그 사람 열매 분이 사냥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온다. 지금 해병을 한 명씩 잡으면서 다가오시는 모습. 긴장되는데. 아니, 드디어 내 차례가 됐구만. 뭐야, 공격이 안 된다. 지금 뉴비분이 레벨이 낮은 것도 있고 몬스터도 잡아지지 않는 모습. 아니, 뉴비분이 갑자기 가만히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당황하셨나? 그러는 동안 새로운 뉴비분이 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비분들은 채팅도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사냥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셔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저기요, 뉴비님, 저 어떻습니까? 지금 말을 한번 걸어보았는데. 뭐야? 아니, 외국인일 수 있겠구나. 이제 열매 좀 드려야겠다. 아니, 드디어 정신이 들켜버린 모양이구만. 오호, 멀리서 공격을 하니까 눌려버리는 모습이군요. 저분 은근히 레벨이 높았던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제보를 해주신 재밌는 킹피스 버그 두 가지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이번 할로윈 이벤트로 한정판 악세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로운 업데이트 버그 두 가지를 리뷰해보았는데요. 혹시 더 재밌는 버그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 참여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좀